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24번째 시간 강명수 선생님이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례가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보내주셨습니다. 강명수 선생님 뭐 자주 보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진도 깨끗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강명수 선생님한테 포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명수 강. 예. 51세 여성입니다. 내년 2주일 전부터 인후통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인후통이 이거하고 관계 있는지 전혀 관계 없는 건지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이 병변이 여기에 이렇게 무에코 난성 병변이고 주위에 고형 부분이 솔리드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 부분 마진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고형 부분이 있습니다. 고형 부분을 낭성 부분만 크기를 개척했는데 1.2 곱하기 0.9cm고 주위에 고형 부분 아이소에코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통증이 있다 하는 것이 이 결절의 출혈성 결절이 아닌가. 여기 낭저 시스터가 결절이 있었는데 해모라지 있으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로 로서 스피션 노졸입니다. 칼라 도플러서 결절의 경계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T 라더상 로서 스피션율이 1.5cm 이상이면 FNA 대상이 됩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 결절의 주위에 헬류 신호가 보인다면 이거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저에코 결절이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 검사가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그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 USB고 요 케이스입니다. 요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파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칼시피케이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외측에 관찰하다 보면 안테리어 투버클 있고 여기 스카네노스 안테리어 머슬 있고 스카네노스 안테리어 머슬 머슬입니다. 조금 더 외측에 보시면 여기에 여기 스카네노스 안테리어 머슬 여기에 이런 튜브 라운드한 스트럭처가 보이죠. 여기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됩니다. 신경이죠. 요 신경입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렇게 요번에 선생님의 요청에서 이 보험 규정에 의한 초음파 강좌,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우리 보험에 상복부 초음파 있죠. 그 다음에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로 나누어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설에 있는 USB를 한번 보겠습니다. USB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는 모식도를 이해하는 초음파 기계 강의, 초음파 기계 조작 및 판독 노하우,
급성 복종을 유발하는 질환의 초음파 강의, 2020년 알처사 1기 중강의, 그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이렇게 강의가 있고, 하복부 초음파 강의가 있고, 비뇨기 초음파 강의, 갑상선 경부 초음파 강의, 부인과 초음파 강의. 전부 다 이제 보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이라든지 보험 규정에 의한 스캔법, 보험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로 한글 교재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의 많은 저 호응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